곁엔 뭐가 있을까?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?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그렇게도 많던 질문과 풀리지 못한 나의 많던 질문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서 연어 또 조용하네. 이번 분이랑 비슷해요, 이번에. 저 4번 어른 같아요, 지금 들었을 때. 춤을 췄어요? 네. 네? 눌러. 아직도 성인인 것 같아? 저 좀 약간 애매한데. 애매해졌어. 난 아닌 것 같아. 아이고, 어려워. KUL 씨 마이크 세웠네요, 드디어. 또 부채도사처럼. 저 쓰러지는 방향으로 선택하려고. 자, 형, 그런 거 좀 믿지 마요. 네.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어요. 네. 못 믿어, 못 믿어. 저만 네. 바닥끝엔 네. 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? 네. 자. 강타 씨는 1라운드 때 4번이 성인일 거다라고 하셨는데 뜻을 바꾸셨어요. 확실하다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네. 길게 들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박자가 살짝 앞뒤로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좀 당겨질 때가 좀 많아요. 그 살짝의 차이는 연습해서 억지로 어리게 보이려고 하기가 사실은 어렵다. 어려워. 아, 리듬이 네, 어렵죠. 만약에 노래를 못하는 성인일 수 있잖아요. 아, 아닙니다. 네. 여기 약간 박자 자체가 성인인데 못 차고 들어가서 그 발생하는 박자의 어긋남이 아닌 것처럼. 박자로 네. 판단을 한다? 강타 샤페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. 강타 씨와 같은 면을 느꼈고요. 네. 그런 것과 발음할 때 모음을 발음할 때 약간 길어요. 길다. 예, 약간 성인 같으면 뭐 어떻게 니 드레블랄랄라 니 드레블랄랄라 니 드레블랄랄라 니 드레블랄랄라 니 드레블랄랄라 니 드레블랄랄라 이렇게 발음할 거를 성인이 그렇게 정확한 예시를 들어야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. 잘 가다가 이러면은 그 전까지 너무 멋있었었는데 그 전까지 괜찮았거든요.